진짜 희한해지죠. 아, 진짜. 수십만 종의 화학 물질을 모두 독성 시험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직접 시험을 하지 않고 독성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국제적인 독성 시험법으로 신뢰성 있는 국내외 독성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입니다. 감자튀김에서 자연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, 화장품, 의약품, 방부제인 파라벤유, 살충제 달걀 등 현암물질 발생 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국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가 부족합니다. 현암물질 발생 시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해 신속한 위해평가를 위한 과학적 독성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톡스인포는 식약처에서 개발한 대국민 정보 웹사이트로 실험 동물을 이용한 독성시험 정보 결과를 일반인이 찾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사이트입니다. 톡스인포 자체는, 사이트 자체는 이제 있던 지는 10년이 좀 넘었고요. 저랑 선생님은 1년 좀 넘었고, 저는 한 2년 반 정도 넘었습니다. 이거 하면서 행복하시나요? 아, 네, 행복합니다. 진짜예요? 동물 독성 시험 결과를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여 보도된 기사가 있었으며 그 기사가 SNS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로 오인되어 독성 물질을 식의약품에 사용한다고 항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. 전화로 뭐 진짜로 민원인 신청해서 전화를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신문고에도 있고 그 해당 오인된 기사에 이제 댓글 같은 경우에 남겨가지고 그 잘못된 정보를 진짜로 믿고 잘못되게 생각하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시계처에서 네. 검토도 안 하고 사용하게 한다 뭐 그렇게 가장 가슴 아픈 아픔 뭐였어? 기억나요? 일 못한다. 일 안 한다. 궁금한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 톡스인포 사이트 들어오셔서 그 독성 물질이 이제 독성이 있는지 뭐 발암성 등급이 얼마인지 그런 걸 조사하시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사용하시고 드시면 되고 사회현암 물질이 식약품 등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 물질이 얼마나 인체에 위해한지 위해성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. 그때 톡스인포에 독성 정보 수치 값을 제공함으로써 위해성 평가를 빠르게 마무리하였을 때 그때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. 국내 유일의 독성 정보를 제공하는 독보적인 시스템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